우리가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죠?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격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 이 말씀을 이본그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가 그쳐 말씀의 핵심이었고 아, 모든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오늘 히브리소 사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그죠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는 제목입니다. 살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어, 말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또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배나 많이 이렇게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도 너무 이게 어, 입술의 말이 되로 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만큼 또더 많이 또 봤습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할 때도 그쵸? 조금만 그 아무 서,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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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납니다. 그죠? 이게 그냥 누군가 한 명이 그냥 입다물면 <laughs> 끝이 날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더센 말을. 더 악한 말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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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터질 때까지 얘기를 하는, 합니다. 그죠? 근데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똑같아요. 예, 저도 목사지만 똑같아요. 이기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게 솔직히 비난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비난하고 이게 어, 점점 눈덩이처럼 이렇게, 예, 불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말이 칼보다더 예리하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상처 주는 게더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칼로 아니라 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그 누구 말을 안 해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살리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살린다고 해도 좋은 말을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을 말을 할때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경험상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내 경험이지, 이 사람의 경험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나에게 답이 됐듯이, 이 사람에게는 대, 답이 안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말씀. 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 하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런데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일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죽고 있는 하, 그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보면은요, 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렇죠? 내가 지시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막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쓰여진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럼 75세까지 그 땅에 살고 그렇죠? 부모들과 함께 있고 얼마나 정든 그 땅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이 갑자기 번개처럼 이렇게 짱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힘들고 죽고 싶을 때만큼 힘들 때 먼저 어떤 말이 나옵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의 소리, 사람의 위로 그것도 다 좋지만, 근데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 뿐만 위로가 되고. 근데 나의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되냐?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서 우리 삶속의 역사 할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변화가 됩니다. 인생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되고, 주변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다 언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가 역사를 할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붙잡냐? 듣고, 뭐 적고, 읽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삶 속에 대게하옵소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를 할수 있고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단 결박해 주시옵소서, 아니라 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렇죠 같은 기도를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가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항상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뭐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사용하라고, 적용하라고, 활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할 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 바로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전달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우리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고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그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치유의 말씀 맞습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치료하고 회복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는 심판의 말씀이고 누구한테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심판의 말씀이겠어요? 누구한테는 살리는 말씀이겠어요?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근데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아담과 하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치료의 말씀이 됩니다, 회복의 말씀이 됩니다, 힘의 말씀이 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됩니다,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차이예요, 믿음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엘 무디 목사는 성경은 정보를 위해 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 때 어렵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어, 119편 어, 105를 읽으면 거기에 주의 말씀에 우리 발에 등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할수 있겠지만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그 말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부터 바로 랩런트 대회가 시작되잖아요. 사실 랩런트 대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랩런트들이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갑니다. 그렇죠? 분위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랑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붙잡은 사람은 1년 동안 계속 응답을 받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후대들의 마음속에 박힐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건강, 뭐 지식 그쵸? 공부를 위해서 기도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렘넌트들이 꿈을 어디서 꿉니까? 여십을 보세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누가 주십니까? 달란트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어진 것도 있겠지만, 근데 보세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해봤자, 100%가 쓰임받아요? 서울대를 졸업해가지고 그만큼 쓰임받는 사람이 몇 명이 돼요? 우리 남편도 검사거든요? 근데 어디서 일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해요? 그 5년, 6년을 공부하고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검사되고, 뭐 판사되고, 의사되고. 근데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 속에서 달란트와 꿈을 찾아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빌리포서 2장 13절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소원이 바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후대, 후대들에게 꿈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주시고 그 말씀을 믿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직접 하실 수 있고 모든 것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여기도 세우지 않고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날 목사, 전도사, 그렇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전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구원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하기를 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미리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C B D I P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리 보기, 미리 잡기, 미리 행하기, 미리.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찰스 스폰즈 폴전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용하라고 그냥 우리가 간직하라고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젠 사용해 사용하면 그때 무엇을 무언가를 체험하고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직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골동품처럼 우리가 간직하는 게 아니라 뭐 먼지를 막 이렇게 성경책 읽고 뭐뭔 먼지를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길을 찾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결국은 메시지 중요해요. 근데 메시지 듣고 나서 그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미리 읽고 듣고 또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주어졌고 그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벗어나잖아요. 그때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말씀, 항상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갈등, 어려움, 성경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성경에 우리가 볼수 있어요. 기록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기록돼 있으니까 답도 해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이 말씀이 활력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내삶 속에 먼저 체험이 되고 이 살아 있는 말씀이 나의 증거가 되고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